PC에서 도지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인을 채굴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첫 번째로 전기요금입니다. 코인 채굴은 많은 전력을 소비함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정 사용량을 넘기면 전기요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채굴 중에는 PC가 과열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냉각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고부하 작업으로 인해 PC 부품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검사를 사용하나무로 설정합니다. 환경 설정에서 실시간 검사 사용을 체크 해제하고 적용 확인합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첫 번째 1번 프로그램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언미니블 사이트와 채굴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백신 프로그램에서 검사 확인창이 나오면 검사 중지를 합니다. 모든 사용자를 선택하고 설치합니다. 백신에서 검사 예외 설정에 설치된 경로, 해당 폴더를 예외로 합니다. 다시 프로그램 실행하고 첫 번째 코인명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도지코인 지갑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출금에서 도지코인을 선택합니다. 입금에서 입금 주소를 발급하고 확인합니다. 입금 주소를 복사합니다. 도지코인 지갑 주소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I have a referral 코드를 누르고 추천인 코드를 입력합니다. 추천인 코드가 없을 경우에는 아래 추천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코드 입력 시 채굴 완료 후 1%에서 0.75%로 수수료가 할인 적용됩니다. 현재 CPU는 6세대이고 그래픽은 RTX 2060입니다. 설정에서 GPU로 채굴을 설정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에서 채굴 하드웨어를 GPU 또는 CPU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PU로 선택할 경우에도 채굴 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굴 속도가 빠른 GPU로 설정되었습니다. 지도본 아이콘을 누르면 언미니블 웹사이트에 접속됩니다. 코인을 도지코인으로 변경합니다. 자신의 도지코인 지갑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래 있는 설정 버튼을 우측으로 설정 변경합니다. 도지코인 30개가 채굴이 되면 자동으로 자신의 지갑으로 전송이 됩니다. 언미니블 프로그램은 도지코인뿐 아니라 다른 코인도 채굴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해시레이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PC의 경우에는 6세대 CPU와 RTX 2060 그래픽 GPU로 하루 이상 채굴을 완료하였지만 실제로 약 0.2 도지코인이 채굴되었으며 1 도지코인 채굴은 어려웠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으로 각자의 장비 사양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PC에서 코인을 채굴하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